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후유증이 크지 않습니까?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네. 과연 지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연명의료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연명의료라고 하면은 이제 환자가 마지막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이제 사망하기 직전에 그 중환자실에서 뭐 심폐소생술을 한다거나 인공호흡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치료들을 통칭하는 건데요. 실 오늘 나온 자료는 뭐냐면은 이제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마지막에 이제 네. 힘든 돌아가시 직전 분들의 1년 전 치료비와 어떤 치료들을 받았나를 조사한 자료인데 네. 1년 전에 나왔던 통계 비용이 거의 1,4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어가는데 예. 이 중에 거의 한 40%가 30% 넘는 금액이 이 어떤 환자를 살린다거나 하는 치료라기보다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연명 치료에 쓰였다. 그래서 과연 이제 목숨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 연명 치료 비중이 높은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네. 여기에 대한 논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볼 거는 네. 그 이제 저런 기사의 이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마지막에 이제 숨지기 전에 하는 치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냐. 그러기에 예를 들어서 그 이 국민의 그 건강보험료를 쓰는 것이 낭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한국의 이 이제 사람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네. 언젠가 죽는 데 대비해서 그 호스피스라는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지 또 한국에서는 그 본인이 원하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부분에서도요. 이게 의사도 법이 필요하고요. 네. 또 가족들도 법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친이나 모친이 아픈데 저렇게 장기 요양을 받다가 돌아가실 분 됐는데 만약에 나와 편하게 돌아가시게 치료 안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요. 얼마나 사회적 비난이나 가족들의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호스피스 이런 시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연명치료가 아니지만 고통을 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는 그런 네. 시설이 필요하고요. 문제는 또 그렇게 이런 장기 요양에 의해서 이제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해서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네. 권리를 법적으로 의사나 가족에게 부여하는 거. 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연명치료 막판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이왕 죽을 사람 돈 들여서 살리지 말고 그냥 죽게 놔두자라고 밖에 안 보이니까 이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네. 자식 입장에서 이,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이제 말씀을 잘 하셨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현재 그 중증 치매 환자의 대부분을 가족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고요. 그래서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노인분들 때문에 이제 파탄에 이르기도 하고 또 정확히 지적하신 것이 이제 안락사 문제인데 안락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적극적으로 뭐 독극물을 주사해서 사망케 하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소극적인 안락사입니다. 치료를 중단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게 하는 거. 근데 이거조차도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소극적 안락사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치료비 부담에 대해서 논의를 먼저 시작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 기사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의사들이 좀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실제 임종 직전에 의료비가 급증을 하니까 굳이 필요 없는 치료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부분은 임종 직전에 대부분 중환자실로 모시게 되잖아요. 네네. 중환자실 같은 경우 일반 병실에 비해서 뭐 월등히 높고 그다음에 끼고 있는 호흡기를 떼는 것 자체가 이게 안락사가 되다 보니까 의사로서도 네. 마땅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법적으로 먼저 정리할 필요성이 그 있는 이야기는 요처럼 기사를 낸 뭐 네. 건강보험에서 의도해서 냈는지 공단에서 안 그러면 기자가 뭐 사주를 받아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부모님이 한번 돌아가시는 과정을 겪고 나서 저런 기사를 쓸 수 있겠는가 저는 묻고 싶어요. 만약 부모님이 네. 그 돌아가시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해줄 수 있는 예. 모든 치료를 돈이 들더라도 자부담은 그렇죠. 안 됩니까? 건강보험료만 들어갑니까? 네. 해주고 네. 싶죠.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1,425만 원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건강보험 의료비만이 포함이 된 거지 그렇습니다. 기부원 부분은 예. 빠져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보도가 어떤 논점을 가지고 이걸 보도한 거라기보다는 예. 현황을 알려주는 거고요. 뭐 아까 저 말씀하신 대로 1,425만 원 이제 급여 해당한 부분에서 저 정도 1,425만 원인데 만에 하나 비급여 항목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사망 직전에 환자를 치료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 지는 부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행 제도에 보니까 이제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의료 의향서는 합법인데 예. 연명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사전 의료 의향서를 해놓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펼쳐지는 그 연명 치료 부분은 또 안 해도 되니까 이게 뭐 이거 합법적인 규율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사항들을 알려주는 것이지.
연명치를 하지만 뭐 알라서 논쟁을 통한 그런 보도는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과정에 대한 예. 한국 사회의 시스템, 즉 시설부터 시설의 개선, 그리고 네. 그걸 뒷받침하는 법적인 개선 예. 이런 게 뒷받침된 다음에 저런 이야기를 해야 순서가 맞다라는 거죠. 전문가들 동의하는 네. 것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보육 문제, 보육 시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방이 제도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고 대정요법입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자. CCTV 달면 네. 아동 폭력이 없을 거다 유봉책이죠.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문제는 포괄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황수영이 매번 지금 강조하고 있듯이.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된 상, 그 전제 위에서 예. 전제 위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